네, 현재 시각 10시 49분 바라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2340, 코스닥은 840 부근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종목 토크 시간입니다.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어떤 종목 좀 쳐다볼까요? 네. 이제 지난주도 제가 반도체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유사한 그 기술력 있는 기업인데 약간은 좀 다른 이제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ITM 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아니면 반도체를 주력해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어떤 성장 산업이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그 IT 관련된 쪽과 바이오 쪽을 그쵸. 유심하게 좀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네. ITM 반도체도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사업 부문이 있죠?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한이 IT 관련 기능, 융복합형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과 판매를 하는 회사고요. 주요 사업을 보시면 리튬 이온기의 2차 전지용 배터리 팩을 또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보호회로 관련된 반도체 사업과 그리고 2차 전지용 배터리 팩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센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자세히 보면 이 반도체 사업의 주요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2차 전지 보호회로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는 이 PCM이라고 하면 이 프로텍션 서큐트 모듈이라고 합니다. PCM용 이 프로텍션 IC와 그리고 FET라고 해서 이거를 패키징을 하는 그런 장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효율화와 경량화를 위해서 보호회로를 합쳤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무선 요즘에 이제 에어팟 제품이 많죠, 되게 무선 이어폰 기술적으로 네. 많이 사용이 될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모듈과 패키지화를 해서 안전하게 2차 전지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 센서 사업 쪽을 좀 보면은 또 반도체 패키지 기술을 활용해서 이 세탁기라든지 그리고 냉장고 습도 센서에 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먼지 센서 등에 활용하는 이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고 또 판매를 하는 회사다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활용되는 완제품들을 보니까 네. 정말 폭넓은데요. 한마디로 이제 종합 보호회로 패키지를 제조하는 기업인 거죠. 네. 경쟁력을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네. 자, 경쟁력을 보시면은, 사실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회사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은 이 주력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 2차 전지 이 배터리 보호회로 소자 및 회로를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응용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화하는 그런 기술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당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다수의 국내 및이 해외 메이저 휴대폰 제조사들과 그다음에 배터리팩 제조사들에게 공급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생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회로 소재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 부품에 대한 생산 비용과 원가 절감, 제품의 소형화에 기여를 할 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회로 크기를 줄인 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가 되면서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배터리를 탑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POC라는 이제 기술로 이제 분류죠. POC와 그리고 PMP 이런 기술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POC라고 하면 뭐 프로텍션 원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PMP라고 하면은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보호회로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현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그런 기업이고요. POC에 의해서 PMP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 PMP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글로벌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중대형
그 전지 보호회로를 신규 진출을 했고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BMS라고 해서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를 시작으로 향후에 2, 3년 후에는 전기차 영역까지 또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리튬 이온계 2차 전지 보호회로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휴대폰이라 이 기술은 또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등의 소형 IT 제품 그리고 휴대용 전동 공구라든지 그다음에 e스쿼터, e바이크, 그다음에 전자담배 시장으로 현재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4차 산업 혁명이 계속 가속화가 됨으로써 네. 현재 이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 BMS 시스템 이런 등등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신성장 동력으로 뽑히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가장 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메인은 이제 2차 전지 시장인 거죠? 일단은 현재는 휴대폰 시장, 예. 휴대폰 소형 IT 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향후에 전기자동차 ESS 시스템으로 발판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 이제 뭐 중대형이나 소형 2차 전지 쪽은 어떤가요? 네. 그렇죠. 중대형 시장부터 잠깐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들이 지금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유럽을 필두로 해서 미국까지 친환경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TM 반도체가 또 계속 주목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어떤 보급 확대로 해서 EV 시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률 증가를 위한 ES 시장이 ESS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다면 중대형 시장은 바로 친환경차.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형 쪽은 어때요? 자, 소형도 보면 소형 시장은 사실 중대형 시장보다는 스마트폰 쪽으로 있고요. 시장이 커지진 않고 있죠. 시장이 커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를 점진적으로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시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트리플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3D 센싱, 그다음에 지문 홍채 인식 기술 이런 차세대 스마트폰의 차별화 기술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현재 또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죠. 이렇듯 정체된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로 인한 수요가 현재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고 폴더블 폰의 출하량이 특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도에는 5천만 대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15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5G 통신에 대한 상용화 부분입니다. 이 시장도 현재 개화를 현재 이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IoT 시장, 사물인터넷 시장이 계속적으로 열릴 거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역시나 소형 IT 시장은 정체된 시장 가운데 새로운 기술로 인한 신규 수요가 계속 창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스마트폰 분야에는 폴더블폰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이 5G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물인터넷들의 어떤 허브 디바이스 이쪽이 계속 위상이 강화되면서 향후에는 5G 스마트폰 시장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쪽은 워낙 어려워서요. 네. 열심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쪽이랑 뭐 스마트폰 특히나 웨어러블 기기 쪽에서 성장성이 네. 더 돋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북미나 다른 글로벌 고객사들의 출하량도 같이 따라갈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간 실적도 계속 상승 추이를 그리고 있나요? 네,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ITM 반도체도 우선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140% 이상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이제 아이폰 12가 이제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또 PMP 보호회로가 장착이 돼서 이제 실적들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특히 이제 북미 고객사 쪽 아이폰을 포함해서 북미 고객사 쪽 무선 이어폰 출하량이 2년 만에 2배로 이상 성장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 에어팟
같은 경우도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지금 5G 스마트폰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신규 스마트폰 모델도 계속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북미 고객사 쪽에서 많은 수요량이 있지만은 중국 쪽과 그다음 신흥국 쪽 계속적으로 5G 스마트폰 및 신규 스마트폰 모델이 계속 출시가 됨으로써 이 보호 회로가 계속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성장성 면에서는 예. 좀 강하게 성장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11월 들어서 3일 만에 20%를 그렇죠. 훌쩍 뛰어 올랐어요. 네. 네, 단기 상승을 보이네요. 네, 제 생각에 일단은 이 아이폰 12가 출시됐을 때도 주가 흐름이 미약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난 그 무렵부터 갑자기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이폰 12의 실적 흐름 잘 팔리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현재 이 부분이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 정책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에 앞서 이제 이 회사의 신규 신규 수요 쪽이 전기자동차 쪽과 중대형 2차전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ITM 반도체도 이쪽 시장에 진출해서 실적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와주면서 네.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사실 좀 많이 올라서 저도 오늘까지 4% 이상 상승할 줄 몰라서 우선은 좀 분할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올 때는 항상 중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 저가권에 네. 있는 종목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을 많이 종목이 지금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하실 것을 필요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21선 정도 조정이 오는 한 5만 1천원 부근, 5만 2천원 부근 정도까지 오면은 2차 매수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고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라 볼 수 있는 6만 5천원 구간 정도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손절 가격은 한 4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5만 6천 900원 지나고 있는 ITM 반도체입니다. 종목 토크 시간에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좀 깊게 분석하는 만큼 우리가 중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동현 대표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